네, 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카드팩을 뽑았죠.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오늘은 이걸 다 뽑아볼까요? 구단 선택팩이 26개요. 구단 선택 나만의 팩도 있고요. 일단 팀 관리, 스카우트, 뭐 바뀌었네요. 뭐가 카드 확인. 홍현우, 권혁, 박민우, 성시만, 김선우, 최종국, 서정환. 자, 소지품을 가보죠. 구단 선택팩이 26개야. 야, 플레 하나도 안 주네. 히어로 두 개. 김상수 2015 하나. 야, 플레 좀 주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또 김상수. 근데 2015가 없어. 2016 백상원. 뭐 이렇게 있어요. 구단 선택 나만의 팩. 어우, 심창민 뽑아야지. 2015. 백정현. 한채윤. 박충식. 메존. 김성훈. 메존. 이우선. 강한울. 어허. 라영진. 권호준. 2015 근처로. 임재철. 진가병. 강명구. 오우, 최충현으로 할까요? 김현우. 김성훈. 플래니까 박태순. 백상원. 차현경. 전병호. 안지만. 히어로네요. 전병호. 자, 그 다음에 뭐 단일 연도 선택팩. 2015 모두 사용하기. 야,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니? 기아, NC, 삼성은 없고. 어허,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어, 이제 플레 하나 남았어. 롯데 자이언츠. 김사율. 구단 선택 플래티넘 팩 갑시다. 김은기. 구단 선택 플래티넘 팩 갑시다. 금주의 선수 박혜민. 아, 좋다. 구단 선택 플래티넘 팩 삼성 라이온즈. 누구지? 박승호.
자, 구단 선택 MVP 골글 플랩팩. 오, 플래티넘. 누구니? 배영수 골든글러브. 오, 좋지. 끝판왕, 해결사, 컨트롤 아티스트. 아, 이 정도면 됐다. 스크린샷. 배영수는 쓸 수 있잖아요. 2015 아니어도. 라인업. 배영수를 정민태하고 바꾸면 되겠네. 그쵸? 자, 이 정도 뽑았으면 됐습니다. 한개 돌파할 게 있나? 없고. 보자, 보자. 이렇게. 와, 박정태 골든글러브. 여기. 까비. 히어로는 뭐. 이건 김상한도 골든글러브인데. 히어로는 뭐. 그냥. 야, 선동열 골든글러브가 또 있네. 뽑았으면 좋겠다. 여기. 까비. 투수. 이렇게 뽑았고요. 배영수는 써야죠. 나중에 이제 리그에서 선발 투수 좀 바뀔 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뽑을게요. 선수팩. 많이 모아서 뽑을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단 배영수 한계 돌파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2군 보관함이 있잖아요. 배영수가 있었나? 없네. 없죠. 안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